공통점 할 거야. 오. 그냥. 가만히 말해. 가만히. Oke, kembali lagi di reaksi masih ada aku bagus. Nice. Dan lagi, ini masih easy guys. Masih. Easy. Karena banyak sekali katanya. Eh kali ini easy. Bukan cara Jesse. Nanti kita harus nanya sing tes pun. Terus. Diwawancarai. Kita nanti juga mau tahu lah. Pokoknya semua yang diwawancara Jesse the best. Okay, 우리가 일단은 하이톡스. 근데 오늘은 JYP 배우 내놨어. 아무튼 1, 2, 3, 4, 5 다섯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인지 알겠죠? 바로 이지입니다. Let's go back. 다주세요. 우리가 뭐를 너무 예쁘신데 내가 어머님이 누구니까지도 해줬는데. 어차피다. 지금 몇 개 찍었죠? 65화. 오. 다 찍었어? 저 이제 막내가 다왔어. 다? 처음이다. 아, 내가 알아. 어떤 게 제일 좋았어? 3. 어? 내 남친? 어디 이장장인 거나 따라 사요. 오다 가면 되고. 정말 난 대본도 지금 안 봤어요. 대본을 안 봐가지고 이대로 가는 거예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 오늘 되게 특이하대. 뭐야? 앞에 브릿지로 말고 좀 빠르게. 그래, 무책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 하트. 난리. 아, 맞아요. 제가 JYP 오디션을 선우님도 하고 들어왔어요. 어떤 거? 저 알바라 알세노님 노래로 춤을 췄거든요. 그걸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할 수 있어. 네, 해보고 노란다는. 너 준비해서 할 거야, 진짜. 진짜. 왜 이렇게 남성으로 오색하다고 하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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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왜 리얼하게 하는지. 네. 오케이. 일단은 초미책 인터뷰는 우리가 맨날 이건 이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 오케이. 오늘의 초미책은 이치가 실제의 모습과 성격을 바탕으로 출시된 동물 캐릭터가 있어. 아. 아. 그 동물이 멤버는. 나는 그냥 생긴 대로 말해. 그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일단은 예지 씨 머리 스타일 very very unique. 오케이. Giraffe. 귀여워요? 귀여워요? 고양이 닮았네. 고양이 닮았네. 본인의 매력 2초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매가 매력있습니다. 아니에요? You are very magic, okay? Very magic. 진짜? 어, 이 친구 진짜 어렵다. 어, 어디를 봐야 돼? 어디를 봐야지? 원숭이! 네. 그러다 근데 원숭이 안 닮았어. 이게 하나는 이게 내 와이비. 귀여워요, 원숭이. 그냥 난 남아 지금 왔어. 왜 원숭이요? 아, 제가 후드 입으면은 진지로. 아, 그런 것 때문에 원숭이가 됐구나. 오케이. 내 포인트. 원숭이가 신경이 생겼어. 보조개? 네, 아따스 리무. 그러게 왜 저러지? 저 이거 나 이거. 그 없어지면 안 돼. 오케이. 오, 오케이. 친구. 다시 한 번은 갈음. 토끼야, 토끼야. 오. 야. 오케이. 개비. 야, 너 손톱도 길어졌어? 나 손톱 원래 그래. 아, 진짜 키도 얘 아니 내가 옛날에 봤을 때랑 너무 달라. 얘가 그니까 완전히 커졌어. 그러니까 이게 성숙해졌어. 근데 내가 어렸을 때에서 많이 커졌어, 너. 와, 애들이 이제 좀 컸어. 그때는 좀 덧살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 많이 빠졌어. 예쁘니까. 이 친구는. 일단 교포 같아. Where are you from? Oh, you're from Canada? 아, 태어난 거 아니야? 유학 가서. 그래도 유학을 가도 느낌이 있다니까? 진짜 신기해. 아, 교포든 딱 교포가 느껴. 제 가족이 거기 살아. 아, 그래? Please introduce yourself, please. Hi, my name is Leah. 너무 really good. Thank you. Okay, 이 친구는 약간 눈에서 나랑 비슷한데? 오, 맞아요. Okay. Okay. 뭐지? 잠깐만, 잠깐만. 표정 한번 해볼게. Okay. 네, 10월. 쉬운 거야? 쉬운 동물이야? 네, 10월. 아주 쉬워. 약간 이거야, 이거. 뭐지? 잠깐만, 잠깐만. 다시 올게요. 다시 올게요. 드디어 리셋이. 뭐예요? 맞춰주세요. Oh, you're a fox. Oh, you're a fox. You're a fox. 여우죠? 여우죠? 여우야, 여우. 친구였지. 자, 다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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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좁아 좀 카페 무슨 이거 하는 구두 구두 브라니 좀 돈 많이 벌었어. 이제 좀 옛날에 했지. 내가 입이 기네. 네. Mouth is very big. Okay. 나는 눈이 눈도 그런 것 같아. 눈도 매력이야. 너 입술보다 눈인 것 같아. 정말 린 거래치가 나가는 제시. 좋아하시네요. 나 뭔지 알겠어요, 지금. 뭐예요? 멀리서 보니까 머리 색깔 your slime. 오해.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드디어 다 산. 여기서 보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나가 이자문한. 빨리 빨리. 이 You're pretty slut. Thank you. Okay. What size is it? Ah. 내가 안 찍어. 해봐. 이렇게 잘 봐요. 감사합니다. 투샷 잡히고 싶대. 그럼 가 있어. 네. 박진희 씨가 주셨고요. 마수는 안 해. 일단 이지 팬들 팬클럽 이름이에요. 믿지. 믿지. 왜 믿지요? 믿지는 이지를 믿고 이지는 이지를 믿고 서로 trust 하는 사이다. 믿는 팬들과 믿지. 이거는 되게 잘 돼 있다. 리더가 누구야? 왜? 왜? 나이가 제일 많나? 네. 사실 저랑 리아가 공공연생. 그러네요. 이쪽은 저희는 공인연생. 공사. 맞아. 바로 오네. 잠깐 이쯔가 이렇게 젊었어? 니네들이 이름이 이쯔니까 이제 진짜 다 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저는요, 이 있지가 MZ 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만 확인하고 빠질 거예요. 왜 빠져? 그냥 끝까지 있어. 아, 일단은 아이돌은 예능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센스가 필요합니다. 맞아. 자, 첫 번째 테스트. 센스 있지. 있지. 와, 모두 이름 센스. 오케이, let's go. 자, 첫 번째 퀴즈. 5초 안에 말해봅니다. 네, 주어진 질문에 5초 동안 세 가지의 답변을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요. 막 이런 거 알잖아, 막. 가방 안에 있는 세 가지. 1, 2, 3. 아이코스. 내가 지금 그 한 달치 모른다. 일단은 쉽게 가자. 그러면 누가 먼저 물을까? 채영 씨. 오.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채영 씨를 먼저 가겠어요. 요즘 사고 싶은 거 세 가지. 1, 2, 3. 시계, 가방, 목걸이. 목걸이. 시계 갖고 싶으시구나. 요새 부쩍 좀 무력이 오르셨나봐요. 야, 이제 더 많죠 이거. 오윤아 씨, 지금 갖고 싶은 거 세 가지. 1, 2, 3. 사과, 복숭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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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2, 3! 치크 카리스마 앤 몸매. 요에. 1, 2, 3! 이치의 장점 세 가지. 1, 2, 3! 오, 바람은 장점. 그 나쁜 거. 아니 이거 하진 씨가 너무 좋네. 대사 그거다. 이런 배팅. 까지 까지 대가 있어 보자 그래 하면 내가 믿음 있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근데 내가 막아내 그래. 잘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 안 되겠어. 서툴러서 장점이랑 헷갈려. 장점이랑 헷갈려. 섹시, 큐트, 앤 감정. 감정. 리아 씨. 네. 제시 몸의 세 가지. 원, 투, 쓰리. 눈눈난나, 아예뻐라. 어머님이 아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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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노래. 사장님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제시 언니 파트가. 왜 밴드로 가나 했어? 내 머리가 제일 기억이 나지. 솔직히 우리 이거보다는 머리 어깨 무릎 팍 무릎. 그게 더 귀에 팍. 이곳 JYP에서 그 노래의 주인은 제시다. 얼굴을 써야 돼. 얼굴. 왜 이게 안 된다. 지금까지 내가 본 중에서 제일 좋았어. 이게 어렵거든. 저는 진짜 근데 하고 싶어. 어랑거리 하셔서. 되게 생각한 거. 저 진짜 수록곡까지 다 들어. 저의 스타일. 혹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사이브 내 말티 그거는 눈누난나예요. 그거 스타예요. 지금 아니 저 뭐야 사이는 사이란 단어가 없지. 너 시계 있어? 사이가 왜 나겠습니까? 내 인생에게 띵띵띵띵띵띵 엄마 세우 내게 필요했던 건 단지 그 한마디. 그다음 뭐야? 검은 태평양 열다섯 신용빈님 내 부모님하고 온도에 비해 좀 얇았던 내 옷 무더운 오늘 여기서 먹어보고 자가 어제 눈앞으로 여길 어디까지 재밌지 찰칠해 엄마 걱정했던 월급 마 싸이가 안 나오는 자리 여기는 우리 이지 원래 마이 마음에 이 정도 시간 일단 그래도 이 시작이 뭐였냐면 스타가 너무 좋다 맞아 너나 좋아하지. 나도 좋아. 잔뜩 나를 나에게. 윤아한테 이 정도면 좋다. 계속 해면 좋아. 자, 연예계 롤모델 3명. 1, 2, 3! 정지현, 제시, 아이유. 잠깐, 이 와중에 정지현이 뭐냐? 그러니까 제시 억지로는. 정지현 선배님 있고, 제시 그다음 아이유. 되게 3 women이 있고. 왜 설명해?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예뻐요. 가만히 말할게 있어요. 가만히 말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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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할 일 세 가지. 집 산다, 적금 든다, 엄마 준다. 복도를 맞으면 가수를 감길 겁니까? 일단 그게 그 정도가 안 될 거예요, 요즘. 아, 미국 먹고. 미국 먹고. 맞아요, 정말. 안쓴다 말이. JYP 빌딩 사도 되고 JYP를 살 수 있어. 박진영 오빠 살 수 있어. 류진에게 갑니다. JYP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1, 2, 3. 보너스 주세요. 그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1, 2, 3.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보너스 주세요. 이건 질렀지? 질렀지? 빨리 쓰세요. 내 삶의 원동력 세 가지. 1, 2, 3. 장산날. Do it. 장산날. 이제 뭐 근데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 저도 주세요. 왜? 미디엄. 쇼타빈, 니찌, 제시. 딜라 대망 나사르. 자, 다음은 이건 제시가 참 잘하는 게임이고 요즘 이 게임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다 이치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맞습니다. 아, 팀을 나눠서 제시를 포함해서 3대3으로. 와우! 자, 그러면 이제 예지, 리아, 류진. 네! 세 분이 팀이고, 이제 뒤팀. 뒤팀 아팀으로 할게요. 네. 자, 먼저 장르는 일단은 마피아. 오! 뒤팀 먼저 할게요. 마피아로 뒤팀 먼저 갈게요. 마피아. 아파트. 아파트? 제시 먼저 갈게요. 아! 아이씨. 내가 이거 한번 하지. 가서 시작. 그줄 알아서. 우리 마피아야. 파이스 봐. 뭐야, 파이스. 이거 대리라던 빙용.
와, 아메리카. 뭐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야? 내가 실패 아주 깔끔했어. 네, 네, 네. 자, 앞팀 한 번 더 갈게요. 앞팀은 장르가 또 먹어요? 어제부터 애가 미안해. 어디 가자. What lady do you give me the aid? 거짓들 떠거든? To be the cream of the top. 어제부터 준비한 거 아니지? 장난으로 준 건 아니었어. 장난으로 준 건 아니었어. 이게 맞지? 맞지? 이거 아니야? 장난으로 준 건 아니었어. 장난으로 준 건 아니었어. 그거? 그거? 제시. 맞아, 데이스. 정말 누가 민다는 데이, 데이. 어디 살아? 그거? 왜 나와? 왜 나와? 그거? 그거 몰라. 왜 안 나오는데? 그 싸움은 자, 모든 게 사는 그치 진짜 팬들이 자, 원하는 슬라누제 네, 저희 이치가 드디어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앨범이면 미니 앨범 아니면 정규 내꺼 근데 이제 여섯 곡은 전 앨범들 타이틀곡의 인스트루먼트 10개 그럼요? 네, 10개 노래를 피해야 되죠 제시가? 아, 왜 저희는 겹치고 싶은데 그럼 타이틀곡 이름이 뭐예요? Loco, Crazy 약간 컨셉도 그런 건가? 네, 컨셉은 약간 크레이지인 거 이혼생 최고의 크레이지인가 보다 누가 썼어요? 달라달라랑 워너비를 또 써주신 작곡가님들께서 저희 이번 곡을 또 써주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번 곡 듣자마자 저희 다섯 명 반응이 처음으로 와 이 노래 정말 좋다 그게 로꼬였어요? 네, 이게 로꼬였어요 오케이 그럼 자 로꼬 무대를 한번 네 그리고 박수로 한번 로꼬 lagu di bawah ini harus dihitung. Eh semua sedih kan bini dia nyanyi nyanyi lari. Tidak.
내가 그게 말랐냐 아니 아 미안하다 가한테 말이 네가 내니까 앞에 저는 이제 쇼핑 Gas me up Gas me up 혹은 조금 뭔가 제 심리랑 그래서 얘기하기 약간 그런데 랩이 약간 좀 있어 그래서 오 이쁘 너무 잘하시니까 한번 들어볼 수 있어 I'm gonna tell you after what I do 무대 뒤에 1분 전날에 그다음 말죠 노래도 다 좋아 있지는 Very good 윤아 씨는? 저는 소라키 근데 정말 너를 만나게 된 게 나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야 소라키 이런 느낌인데 이게 미찌들한테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랑 되게 비슷해요 가사들이 이 거리는 아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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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아까 그 하이틴 느낌인데 맞아 맞아 이거 진짜 맞아요 오케이 리액션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곡 중에 Love Is라는 곡이 있거든요 저도 Love Is 맞아 Not like yeah everybody's gonna love somebody 너를 따라 쉽게 넌 즐거웠지 오케이 내가 봤을 때 팬들 엄청 자, 없는 게 없는 있지. 네, 모든 게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저희 얘기. 아니 있지 않아. 남자친구 없잖아. 내 눈에 뭐 그래. 나를 뭐지? 없는 게 있긴 있네요. 나는 있긴 않고. 벌써 엔딩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있지가 아직도 좀 어린 편이고 더 어렸을 때.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슬프다 그치? 진짜 어렸을 때 12살 때부터 춤 좋다고 춤 좋아서 춤추긴 했지만 정말 그래. 좋아서 도전한 만큼 진짜 힘들었을 때도 정말 많았을 너에게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싶고 정말 너의 그런 끈기와 그런 용기와 도전 덕분에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어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 채령 씨 똑같은 질문으로 가겠어 안녕 너는 어렸을 때부터 참 고생이 많았는데 그렇게 몇 년 더 고생하다가 데뷔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렴 파이팅 첫 번째 생글지 하렴 파이팅 어린 모습을 보니까 참 뭔가 마음이 아파 뭔가 안쓰러워 이게 왜냐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제 사진에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뭔가 울 것 같아 그럼 나는 이제 이게 또 이제 친구들이 지금 말을 하니까 뭔가 울어 그래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유나 씨에게 합니다 질문이 달라져요. 10년 뒤에 유나에게 쓴. 유나 앞으로 더 근데 빠네. 네.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빠른 방을 이끌어 모자들이 붙여.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제시 언니 찾아가고. 오늘 뭐 제시? 주름 관리에 대한. 아 왜 이래 너무 부글부글거려. 리아 씨도 똑같은 질문. 리아야 너 지금 10년 후 32, 33 일텐데 아뭐 아직도 나보다 어리지 네 33 정도 일텐데 내가 지금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길 있니? 있길 바래 결혼은 했니? 자, 류준 씨 질문이 달라요. 30년 뒤에 미치의 여자. 와, 30년 뒤에 와커. 진짜. 나가 아니 말로 왜가 와세? 요즘에 이제 보다가 그래도 3년 차가 됐다고 나의 학창 시절은 언니였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도 괜찮은데 이제
그래서 우리 초중고 등학생이었을 이지가 가족도 꾸리고 멋진 직장이 되어 있었겠지? 이지들도 너무 수고했고 30년 뒤 이지도 아직도 이지를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살아갑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와, 슬펐다. 근데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아무튼 오늘 이제 마무리돼. 어땠어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이제 음악방송이나 스케줄 하면서 선배님 지나가면서 이제 오가면서 뵐 때도 너무 항상 이렇게 반겨주셔가지고 사실 되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협톡이 나와서 선배님이랑 뭔가 더 재밌게 시간도 보내고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우선 제일 좋고요. 협톡을 통해서 또 저희 입지 매력과 이번 로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너무 잘하네. 딱 말 잘하네. 맞아, 맞아. 이번에 이제 앨범, 첫 앨범 Crazy in Love 여러분 First 앨범이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86 나와주세요. 소름 나도. 우와, 야 다리 예지. Shoulder view with Jesse episode 69 khusus. Ya harus diikat dua kali. Mantap mantap. Seru sekali. Ya. Fangirling. Serunya tuh karena Jesse tuh orangnya lepas terus kayak enggak kayak jadi gak ada barriers gitu loh. Kalau orang Korea yang interview kan kayak tipenya hati-hati, dia gak hati-hati sama sekali. Jadi itu yang bikin the best. Ya kayak ini, duo Weekly Idol yang dulu. Ya, cuma stylenya kan dia kayak barat banget kan, ngomongnya kasar. Dia gak disensor sih ngomong Pak. Tapi kayak sekarang mari rada gini. Iya. Makin banyak yang nonton ya, disensor banget. Iya. Atau midzinnya masih banyak. Mungkin sesuai ya, sesuai sama umur lah. Ya, kita mantap pokoknya. Jadi guys, jangan nonton. Ya, jangan lupa like, comment, share, subscribe. Follow Instagram kita buat sosial guys. Thank you.